이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화제가 된 조주빈의 많은 범죄 행동들이 여자인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두 프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기가 눌러왔던 것들이 모든 나쁜 생각이나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투영되고 그것이 결국에 이 괴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에요. 양 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댓글 저희가 다 꼼꼼히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댓글에 올리신 사연 중에서 골라서 함께 시크릿 토킹으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그쵸. 정신건강학과랑 심리상담사 어떻게 다르냐, 확실히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궁금하다고. 상담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상담 심리사가 있고 임상 심리사가 있어요. 임상 심리사는 좀 의사들이랑 좀 비슷하게 병적인 거를 위주로 다루는 사람들이고 심리 분석을 좀 위주로 하는 사람들. 이거 상담 심리사는 이제 상담 위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정신과 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신과 의사들 일단 의사들이고 국가에서 공인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 면허가 나오는 것이고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 공인은 아니고요. 인증받는 이제 협회들이 큰 규모의 협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인정을 하는 이제 그 직업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의학 내에 있는 하나의 어떤 전문 분야로서 정신건강의학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경생리 쪽이 메인이 되고 저희가 약을 처방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약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담심리 하시는 분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제가 가장 좀 방송하면서 이제 댓글 중에 조금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가 무슨 뭐 심리사인 척 하냐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의료 수가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신과 의사가 하루에 뭐 5명에서 10명 정도 환자를 보고 한 사람 50분씩 이제 면담을 하고 약물도 쓰지만 당연히 상담 치료를 하게 되는 게 기본 틀이었는데 수가가 이제 받쳐주지 못하니까 약물 처방에 좀 더 집중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사들을 이제 연계를 시켰었어요. 그러면 상담 시장이 점점 커졌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국내 대규모의 이제 상담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능력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얻을 게 없더라. 실망하게. 너무 뻔하더라. 뭐 이러면서 사실은 상담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 돼버리는 순간 더 이상 상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QC라고 그러잖아요. 퀄리티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결국 약물 쪽으로 치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분석의 아버지죠.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만든 분인데 정신분석학 입문 아마 서문에 이런 글이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간의 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현대의학 그 당시 1800년대 말 그 당시에 우리의 과학 수준으로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으로 그거를 풀어보려 한다라고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의료 수준, 의학 수준으로는 신경생리 쪽으로 어떤 일들이 뇌에서 벌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으로 풀었던 건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약물들도 개발이 되게 됐고 결국 약물 치료가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년차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는 워낙 개인주의가 심한 성향이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걸 싫어하고 피곤해하는 성향입니다. 15에서 20명 아이들을 혼자 보육하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아이들이 주는 소소한 행복감 또한 있는지라 제 직업이 저랑 꽤 맞는 직업이구나 여기면서 나름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학부모들인 것 같아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을 저처럼 사랑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반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소아과 선생님들도 많이 겪는 소아중심과 선생님들도 많이 겪는 문제고 또 요즘 이슈가 워낙 많았잖아요. 어린이집 교사의 어떤 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교사님이든 아니든 뭐 소아과 선생님이든 이런 분들의 운신의 폭을 점점 조여오는 거죠.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네요, 사실. 네, 일단 이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업으로서의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본인과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좀 분리할 수 있었으면 이건 내 직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직업을 선택하고 이 직업을 이어갈지 그만두는 건지에 대해서 죄책감까지 가지실 필요가 있을까?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본인과 개인으로서의 본인을 좀 분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그게 좀 더 본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 말씀 드리는 게 또 다른 댓글과도 비슷하거든요. 어릴 때는 남의 말을 잘 들어줬는데 요즘은 매번 일이 많아서 힘든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주려면 너무 기가 빠지더라고요. 연락 오면 바쁘다고 피해요. 제가 나쁜 걸까요? 안 나쁘죠. 어떻게 나빠요? 내가 일이 없고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땐 누구의 얘기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심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누구 얘기 들으면 그건 결국 나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조절해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 어린이집 교사로서 근무할 때 나와 사생활에서 나를 좀 분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담해주는 걸 제가 워낙 어렸을 때도 좋아했고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 상담을 좀 많이 해줬었어요. 레지던트 한 1년 차 말 2년 차 초에 이제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엄마가 얘기하려고 내가 그냥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왔는데 또 집에서도 일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죄책감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환자들하고 할 때도 조금 더 거리를 두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댓글이에요. 이거는. 유교 사상의 보수적인 아버지와 신여성으로 자아가 완성된 맞딸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평행선의 간격은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성향이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와 둘이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실 아버지가 변화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변할 가능성 저는 0.01% 봅니다. 그냥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버리고 자주 안 보시는 게 답인 것 같고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첫째는 가족이라고 꼭 보고 살 필요 없다라는 거. 가족의 구성원으로부터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견딜 힘이 생길 때까지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을 키울 때까지는 좀 안 보고 사는 것도 답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족은 짧게 자주 보는 게 길게 오래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 가끔씩 짧게 보세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거기서 따라오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은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고요. 개인으로서 나아가 좀 더 명확해지면 사실 아버지는 그냥 어떤 늙은 남자로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굳이 아버지랑 잘 지내야 되는 어떤 뭐랄까 의무감도 좀 적을 것 같고 죄책감, 그걸 못하는 거에서는 죄책감도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뭔가 지원해주고 있다면 아버지는 당신의 인생에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선 독립이 돼야 되고 이렇게 좀 내 스스로 좀 단단해지게 한 다음에 아빠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내가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는 아버지가 징그럽게 싫다가 어느 순간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구나 나이 먹은 늙은 남자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를 본인이 한번 잘 보세요. 이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화제가 된 조주빈의 많은 범죄 행동들이 여자인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착취라는 나쁜 짓을 하며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이중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하며 두 브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성착취를 하고 더더군다나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의 아동까지 있고 그거를 돈을 받고 팔아먹고 도대체 이런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방송 기사나 뉴스 같은 데서 지금 조주빈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조주빈이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심리를 가졌을까에 대해 자꾸 포커싱을 맞추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악마의 행위를 멈춰줘서 고맙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 나쁜 악행보다는 다른 것에 사람들의 자꾸 관심이 쏠리게 만들어버렸는데 정말로 관종이거든요. 그리고 유료 회원이 만 몇천 명 전체 뭐 맛보기방까지인가 합치면 20몇만이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행에 동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되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아픔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의 상처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식의 접근 혹은 치료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조주빈이 어떤 심리로 이랬을까? 저는 제가 볼 때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니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조주빈이라는 사람 자체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자 동료
동료들, 동기들, 후배들하고 말을 한번 제대로 섞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군대에서는 굉장히 후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중독적으로, 중독돼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괴롭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 사람이 왜 익명 공간에서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조금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위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안 할 수 있는 인간인데 익명성에 어떤 보장된다라는 공간에서는 거기서 평소에 눌러왔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전혀 표현을 잘 못하던 사람,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고 뭐 학보에 글을 쓰는데 뭐 성폭행 관련, 뭐 성범죄들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쓰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그 잣대가 굉장히 높아 보였던 사람처럼 행동을 했지만 사실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폐쇄적인 공간이거든요. 또 익명적인 공간 이런 곳에 갔을 때는 자기가 눌러왔던 것들이 모든 나쁜 생각이나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투영되고 그것이 결국에 이 괴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 익명성 뒤에서 평소에 내가 눌러왔던 나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굉장히 우쭐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유명인이랑 안다, 뭐 어쩐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 익명성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익명성 속에서 본인의 어떤 악한 그런 심성을 마구마구 드러내는 소위 우리가 악플러라고도 하고 뭐 SNS나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나쁜 활약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무지하게 낮고 일상생활 내에서 열등감에 쩔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일상생활 내에서 본인의 존재를 전혀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시를 당한다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신에 대한 분노인데 그게 자기를 무시한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투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억압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조주빈이라는 사람 자체는 자기가 현재 대단한 사람이 됐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오히려 속으로 굉장히 쾌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로 엄중한 처벌이 되는지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 성음란 영상을 게재하는 사이트의 그 운영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잡혀서 인터폴을 통해서 이제 수배가 되고 잡혀서 우리나라로 송환이 된 다음에 1년 6개월 형인가를 받았고요. 업로드한 미국인은 16년형을 받았고요. 아동 성음란물을 다운받은 영국 사람은 22년형을 받았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음란물에 대해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어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습효과를 가져온다고요. 이 조주빈 이전에 켈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그 사람도 아마 집행유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잡힌 태평양이라는 그 친구는 16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 친구는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면은 뭐야 이거 해봤자 하다 걸려봤자 솜방망이 처벌 잠깐 뭐 집행유예 받거나 내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 하고 피해자 합의를 보면은 나는 구속 안 될 수도 있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아동청소년보호법 혹은 성음란물에 뭐 이런 것에 대한 법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 형량을 확 올렸으면 좋겠고 재판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형량 자체를 구형을 할 때 조금 더 높은 형량을 때려서 이런 짓은 감히 할 생각도 못하게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음란물 소지 자체를 처벌한다 했을 때 반대가 더 많았대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무슨 처벌이냐. 아직도 우리나라의 성의식이 조금은 좀 후진적이지 않나. 아무튼 뭐 네, 마지막에 좀 흥분하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이렇게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인드 카페에 사연 올려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